김홍희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고사를 했대요. 그런데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맡아달라고 설득을 했다면서 이게 미담인 것처럼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홍일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김홍일이 그렇게 어려웠대요. 어렸을 때 어려워가지고 오로지 공부 하나로 네.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네, 소년가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나면서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소년가장이 그렇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잘합니까? 아니, 자수성가하고 소년가장 경험해봤으면 방송통신위원장 잘합니까? 아니,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백종원이에요. 백종원과 인연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해충돌이야, 오히려. 백종원이 지금 프로그램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뭘 찾아내긴 찾아냈네요. 저는 방송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 입력을 했나 그랬는데. 근데 백종원 다섯 살 때 가정을 산 거예요, 고등학생. 아, 백종원이 다섯 살 때. 야,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다섯 살인데 교사를 할 게 있었어요? 네. 보모죠, 뭐. 그렇죠. 보모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보모. 밥 해주고 막 이러면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 보니까 밥 해주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그 백종원 씨 아버지가 교육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감이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네. 그 너는 공부 이외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고 그리고 대신 장학금을 주고 그 대신 아이들을 좀 공부를 가르쳐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방통위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아주 신통방통하네 이것들. 아, 언론이 단체로 미쳤어 지금. 이 김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가장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 지금 어떤 인격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소년가장 네. 이후에 그 뭐랄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전이 더 중요해요. 그 전에. 예. 그러니까 소년가장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예. 어떤 식의 심리가 형성되어 있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중학교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사에 예. 그 전에 건강한 사랑을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양육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 교육감이 뭐 식모살이를 시킨 게 아니고 진짜로 선의로 잘해준 거였다면 더 건강해져요. 좋은 사람을 또 만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그 양육을 못 받았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상태에서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면 선의로 설사 식모를 시켰더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돼? 다섯 살짜리 밥이나 해쳐 먹이면서 내가 노예도 아니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보란 듯이 살겠어. 하는 식으로 성공, 출세에 목을 매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네. 당시 예산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백전 교육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산의 임성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네, 머리는 좋았다. 예. 네, 그러니까 예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교장이 바로 이제 데려가서 그 장학금을 주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건데 네. 졸업을 하고 나서 계속 그 백종 교육감을 찾아갔고 그리고 모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애정을 보였다. 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게 순수한 자기의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나를 리스펙해. 이러면서 과시하면서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또는 뭐 이제 그거를 자기 스펙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선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은 스펙으로. 네.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 고과에 반영해 줘.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니까. 네,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가려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무조건 검사가 된 이후에 수시로 백전 교육감을 찾았다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있고 사실은 수시로 백종 교육감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아니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무시했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네. 맨날 그 고등학교 때 맨날 때리고 막 이랬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입지를 갖다가 딱 차지한 다음에 한번 보러 가고 싶어서 보러 갔었을 때 네. 그때 뭔가 뿌듯한 쾌감. 너 아니 왜냐면 저한테 저주 섞인 말들을 많이 했거든. 야 네가 대학이라도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작동한다니까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최평론가님은? 저는 뭐 막 살아가지고. 막 살아가지고. 예. 대걸레밖에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이. 아, 두드러 맞았지. 예, 대걸레로 쳐 맞아가지고. 우리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많이 맞을 예. 때마다 항상 아 나는 진짜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란 듯이 이 선생님 앞에서. 요게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목수를 지금도 그렇다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안 좋은 거고 그때 그랬다면 뭐 극복했다면 괜찮은 건데 현재는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아니 왜냐면은 이미 그 애 낳고 결혼해 살면서 네. 선생님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특히나 막 60명, 70명씩 애들을 놓고 가르치고 그랬을 때니까 네. 아,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일종의 복수 심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게 어떤 복수의 수단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등감이 생긴다든가 뭐 이러면서 저 성공 출세 쪽으로 정진할 수가 있는 거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예, 안 가리고 예, 성공만 하면 예, 잘나서 훌륭한 예. 사람이 돼서 내 어린 시절을 보상받겠다.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부산저축은행을 덮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BBK를 덮었어요. 그리고 마구 출세했어요. 자, 이 김홍일이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이인규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과하게 하다가 네. 날아갔어요. 네. 그렇죠? 네. 날아간 자리를 김홍일이 꿰찹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 다음서부터 신임을 얻었어요. 뒤치다꺼리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예, 예. 예. 뒤치다꺼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수부장이 돼가지고 중수부장으로 들어가서 가장 정말 민감한 중수부장의 거의 마지막에 가장 민감하게 했던 게 바로 저 저축은행 수사였어요. 저걸 총괄 지휘했어요. 근데 저때 박영수가 김홍일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일차적으로 그 밑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게 윤석열. 아, 저희 나쁜 놈들 다 모여있네요. 예, 저희 다 모여있어요. 기라성 같은 사람. 우병우도 있네. 우병우도 밑에 있어요. 저 라인이에요, 저. 우리나라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그 수사 라인이에요. 그니까, 김홍일이라는 분이 어릴 때 이렇게 백종원 5살짜리 입을 덮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덮는 수사를 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재력이 터지신다고. 야, 백종원 덮어주듯이 네. 다 덮어줬구만. 네, 덮는 수사의 달인. 영수 형님, 제가 덮겠습니다. 중규 형님, 제가 덮겠습니다. 인규 형, 내가 덮었어. 이러면서 네. 호소를 하고. 네.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중수부장으로. 백종원 야. 덮어주다가 예. 비리를 덮는. 저 보세요, 지금. 그, 저 라인이 사실, 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 나중에 또 김홍일이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김홍일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던 게 둘이 각별한 사이여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범이어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 도상에서 가장 괴롭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뉴스타파가 터뜨린 그 변호사법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자기 그 후배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갖다 막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덮어준 거. 이 두 개가 가장 큰 악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알아서 좀 덮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김홍일에 대해서. 네. 네. 그 윤석열의 심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뜻은 무섭다는 뜻이에요. 아 김홍일을 두려워한다. 네. 아. 자기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야. 권위주의 합격자가 누굴 존경합니까? 무서운 사람, 힘센 사람 존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먹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테고 자기의 목줄을 죽을 수 있는 사람, 비리를 죽을 수. 뭐 상대 자기도 졌겠지만 서로. 그렇죠.
그런 것에서 아마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인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추론이 되는 것이 자기들이 계속 사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쁜 짓을 하면서 계속 왔을 텐데 네. 이 나쁜 짓을 아는 사람들이 어쨌건 없죠. 여기저기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쪽에는 없죠. 그렇죠. 윤석열 쪽에는 없겠지. 다 나쁜 짓을 했겠죠. 아 이제 같이. 근데 네. 같이 공모한 공범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렇죠. 서로. 예, 네, 믿을 서로. 수가 없는 서로. 그렇죠. 이놈이 날 죽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일 거 아니야, 서로 관계가. 그렇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비쳤다라고 얘기하잖아. 부채감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부채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포장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같이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공범 그래서 관계. 그 죄를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얘를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얘가 수틀리면은. 그렇죠. 다 까발리고. 까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나도 까발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네. 어차피 같이 죽는. 네, 공생관계. 한동훈과 윤석열도 그 관계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2인자 심리가 있긴 한데 서로 비리를 엄청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신하기 힘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라도. 한동훈이 배신하면 윤석열이 죽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이 죽이려고 그러면 한동훈도 깔 거고. 뭐 그럼 김건희도 깔 거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상대방도 지키려고 하는 제가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 심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검사 집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모여 있는 곳이. 네. 그러니까 검사 이 사람들을 뭘 자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 계속 검사들을 여기저기 다 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네. 뭐 방통위원회에 뭐 특수부 검사가 들어간다는 건 황당한 일인데. 네. 근데 이 사람들 뭘 챙기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냥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나쁜 짓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렇지. 이동관도 네. 실패한 걸 네. 김홍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서 또 방송계를 다 진짜 뉴스를 덮어버리는 거죠. 네. 방송을 또 덮는 거죠. 진짜 MBC를 입을 가져가서 덮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덮어버리고 가요. 그럼 이제 막 나가겠네요. 만약 김홍일 씨.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어쨌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나름 그나마 좀 뭔가 모양새라도 갖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방송계 생리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냥 뭐 뭐든지 덮기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네. 그 언론 장악 방식도 뭐 그런 아주 노골적이고 뻔뻔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이제 앞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협박에 떠밀려서 억지로 맡은 건지 네. 아니면 윤석열과 완전히 마음이 하나라서 자기가 특공대로서 거기 간 건지 이거는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행보를 보면? 약간 소극적이다 그러면 떠밀려간 거고. 어허. 아, 막 가자마자 이동관처럼 날뛴다. 어. 그러면 이제 특명을 받고 본인도 의지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김용일 정도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이 에이스인 거잖아요. 그쪽 판에서는. 그렇죠. 네, 나름 네. 비중이 있고 이쪽 상황을 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약점들을 네. 이 사람을 방통위에 쓴다 지금. 그럴 칼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사실 네. 방금 전까지는 권익위원장이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어. 그래서 권익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저런 사람을 보내놓은 것은 그 내부 고발자들 막기 위해서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 고발자들이 막 이렇게 저 공익 제보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싫어, 싫어. 네. 다 자르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 같은 데서 주로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 네.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누라 디올백 받고 이런 거 다 네. 차단하라고 그 저희가 보내놨는데 안 되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야 지금. 여기가 더 급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쫓기고 급한 상황 아닌가 윤석열이. 아,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저는 두 가지의 큰 충격을 지금 이미 받은 상태라고 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여기서 네. 데미지가 크게 왔다. 엑스포하고. 네. 엑스포. 이거는 상당한 데미지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소설을 봐도 옛날에 한동훈 장관 한동훈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검사였죠. 핸드폰이 압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목격담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큰 충격을 받았다. 덜덜 떨었다 그러더라. 네, 떨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진짜? 받고. 한동훈 휴대폰 네. 휴대폰이 압수됐다는 얘기. 네. 부인하고 카톡한 거 나올까 봐.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충격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 초조해하고 긴장하면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 사람 반성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덮는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더 큰 사고를 치고.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지금 더 초조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래로 님이
갑자기 김성수 TV도 유튜브 수익이 중지됐네요. 헐. 너무 오랜만에 오셨나 보다.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협으로 여사님께서, 이렇게 또 자발적 시청률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여사님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 여사님. 아, 그 분이셔? 네. 유튜브 관리 직접 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김성수 죽어라! 혹시 뭐 디어로 보내셨나요? 함께 죽자 홍일님도,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거 너무 닉네임이 괜찮다. 함께 죽자 홍일. 예. 잘 폭로해서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수진님 말대로 지금 수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기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금 빵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를 왜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아도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기분 좋은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USDA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물에서 추출한 건강한 향기가 긴장을 완화하고 기운을 북돋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때, 화가 나거나 감정 조절이 힘들 때,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긴장이 고조될 때 캄마인드의 향기가 당신의 마음에 즐거운 감각을 전달하고 기쁨의 감정을 상승시켜 드립니다. 아로마드 오가닉 캄마인드 스프레이는 지금 3+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84,000원입니다. 4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168,000원이에요. 사은품으로 USA 오가닉 캄마인드 밤 15g 정품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로마드 오가닉 캄마인드 스프레이로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아로마더 캄 마인드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우리들한테는 진짜 필수품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시대 생존 필수품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분노와 스트레스를 잠재워드리는 예 그런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이렇게 해주면 예 좀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게 향이 진짜 굉장히 달달해요. 예, 달콤한 향이 나요. 달콤해. 예. 그래서 약간 습속 향인데 거기에 뭔가 달콤한 그런 아주 약간 로맨틱한 그런 느낌의 향이 얹어지면서 냄새를 쫙 맡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일 때. 네, 그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질 때. 화가 나거나 감정 조절 힘들 때. 와. 예.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긴장이 고조될 때 이걸 뿌려 주시면은 명상하는 것처럼 예, 마음이 잠잠해진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극렬하게 올라왔을 때 몸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게 될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스스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인간이 사용했던 게 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지만 향을 실제로 태워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힌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폐가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그 연기를 계속 마시게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향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SDA에서 유기농 인증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또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뿌려놓고 심지어 이거는 항균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균효과 챙기면서 마음의 휴식까지 얻을 수 있는 오가닉 캄 마인드 스프레이 지금 이렇게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유기농 에센셜 오일로 전부 다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꽤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가격에 판다는 거 아마도 외국에서 이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놀랄만한 그런 가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130ml 한 개가 28,000원인데요. 3+1으로 하면 84,000원. 430ml는 56,000원인데 3+1으로 하면 16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문은 010-5206-5340. 010-5206-5340. 제품 상담은 010-8723-0111. 아로마드였습니다. 자, 이제 편백수로 가보겠습니다. 편백수.
스플소리 편백수는 이름 그대로 편백수가 유일한 전성분인 제품으로 인공향이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백수의 자연향은 천연향 특성상 향의 지속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탈취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분사하는 순간에는 마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드려요.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의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스플소리 편백수와 함께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드려요. 환기가 어려운 환절기나 겨울철 스플소리 편백수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또 탁월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문과 숲길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편백수 이미 편백수를 좀 그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뭐 우리 최하영 평론가님은 그 이전에 편백수 아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 저는 이제 이 편백나무의 효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 뭐 네, 가평에서 예, 집에 그냥 다 편백나무로 쫙 심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예,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악취들도 있어요. 뭐 근데 그 근처에 축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편백나무 효과인데 우리가 보통 히노키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네, 그거 네. 그게 편백나무거든요. 아. 거기에 나무 자체에서도 그런 향이 나지만 잎이나 이런 데서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데 그 잎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편백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 편백수는 항균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탈취력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서부터 저희 아내가 도마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걸 봤어요. 편백수 이렇게 사갖고 오거나 선물 받아가지고 도마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르말데이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새 집 증후군, 새 가구 증후군. 그런 분들 편백수가 있으면 아주 든든하게 견딜 수 있고 특히 겨울에 환기가 안 될 때 이 편백수는 탈취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이기 때문에 빨래 같은 거 잘 안 마를 때가 냄새가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편백수를 갖다가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탈취 효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만드는 100% 편백수 전성분입니다. 인공향도 첨가가 안 돼 있고 또 알코올도 첨가가 안 돼 있습니다. 잎에서 추출한 편백수 010-2372-4835 010-2372-483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TV가 어려울 때 이 회사들이 오히려 저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개월을 3개월씩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의리 있는 분들을 좀 돈줄 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백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김홍일의 방통위 시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때 뭐 아무리 부적격이 나온다고 해도 임명하면 그냥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관급이니까. 이런 사람이 방통위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사실 김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데 지금 사실 검찰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네. 기회를 포착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 기회 안에서 최고의 어떤 덮기 능력을 갖다 보여주면서 네.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출세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짓이라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윤석열이 존경한다고 말하고, 윤석열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쁜 사람인 거죠. 건강한 사람은 윤석열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방송을 장악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탄핵당하겠죠, 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민주당이 탄핵해 줄 거라고 낙관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야. 못했잖아 이동관은. 네. 이번엔 해야죠. 이번 해봐야죠. 반해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도망가. 야 그래놓고서는 진짜.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김홍일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정도로 네. 방송장
언론장악에 지금 대단히 목숨을 건 상황이고, 이게 이제 또 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총선용으로 이런 인선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그런 행태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언론 때려잡을 게 없어요. 맞아요. 방송이건 신문이건 저는 때려잡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이미 알아서 기는 형국이고 네. 무슨 뭐 가짜뉴스 있는 진짜 뉴스도 덮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명품백 보도 제대로 예. 한 레거시가 얼마나 있어요. 네. 그렇죠. 잡혔지. JTBC 같은 경우도 함정 취재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뭐 그런 정도가 나올 정도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이 언론 장악 시도가 어디에 집중될 거라고 보냐면 뉴미디어 쪽으로 이제 그렇겠죠.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성수 TV는 곧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아니, 예측을 하나 내평론이니까 예측을 해야지. 예. 이미 수익 창출도 중지됐고, 저 곧 예.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2월 18일에 재심이 있으니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본인은 지금 김두일한테 그 재판 들어온 거 잘 대응이나 하세요 지금. 아 저는요. 예.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만 상대하기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그, 김태용 소장님, 그, 방통위에 김홍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그, 구독자들이 지금 특히나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스스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 특별히 있습니까? TV 탄핵하라고 계속 요구해야죠. 아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예. 뭐라도 해야지 이게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만 쿵쿵 앓다가는 진짜 마음속에 병이 크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병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꾸 그렇죠. 내 대표를 찾아서 예. 내 의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라고 막 종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요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네네네. 네. 김자중 전 대통령께서 네. 특별하게라도 소리를 질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신건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요. 네. 그래도 하면 좀 화가 안 쌓이고 네. 화병이 안 나는데. 화병은 참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참아야지. 예. 화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 김성수 TV에 오셔서 함께 화내드리는 이 성수대로가 원래 그 뜻에 대로가 분노할 노자를 써서 대로였거든요. 함께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주 들러주시길 바라고요. 김성수 TV 12월 18일 날 또 재심 있는 것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뮤지컬 시연회 VIP 시연회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원래는 현장에서 촬영도 좀 해서 생방으로 좀 내보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 방해 공작이 들어오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좀 상황을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동네 새로운 출발 12년 만에 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최한우 평론가가 또 거기 같이 와서 축하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용 소장님도 내일 오신다고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오시니까. 토요일 날 보러 오세요. 김태용 소장님 만날 수 있어요. 물러갑니다!